전문가들은 종가까지 어떤 종목 확인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가지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김시은 팀장님부터 종가까지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저는 오전에 중앙에너비스를 봤는데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네. 네, 천연가스가 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대체재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원유가 천연가스를 대체하는 수단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원유 가격도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나타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공급적인 면에서도 계속적으로 불안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력 비축유 같은 경우는 10월에 종료가 되는데 그 시점에 허리케인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불안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허리케인이 발생을 했을 때 원유 생산 시설이 파괴가 됐을 때 그 부분을 해결을 하는데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가 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원유에 대한 이제 재고도 감소를 하고 있고 OPEC 플러스도 8월 정례 회의에서 10만 배럴 소폭 감소하고 있고 사우디에서 감산 가능성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공급적인 불안정성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수요 둔화 우려는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에 대한 대체분 그리고 공급적인 불확실성이 그 부분을 이제 해소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 이벤트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눌렸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 동반해서 1차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3만 원대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그 대안으로는 한국석유 같은 종목군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단기 트레이딩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유 상승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얻고 그리고 배당에 대한 매력 있는 SOR이라든지 아니면 뭐 원유 다음으로 움직일 섹터에 먼저 진입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앙에너비스 오늘 상한가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박정식 대표님은 어떤 종목 종가까지 보고 계십니까? 네, TKG 휴캠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일 코베스트로가 이번에 좀 장비 설비 누출 사고 문제로 가동 중단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TDI 폴리우레탄 원료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이 10%가 넘다 보니까 이제 이런 TDI에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이 휴캠스가 현재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남해화학에서 분리된 정밀화학 및 기초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고 전남 여수단지 내에서 생산시설에서 NT 계열과 그리고 DNT 계열 이런 다양한 이런 화학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도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그 기초가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좀 급격하게 증가될 수 있는 여지 존재할 것 같고요. 작년에는 매출이 한 8,600억, 올해는 1조 3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1분기, 2분기 실적이 다 양호하게 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자산 가치는 한 6,800억 정도 수준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한 9천억 정도 수준으로 본연의 장부상 자산 가치 대비 부각은 받고 있지만 그래도 실적 성장성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다라고 판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수급 몰림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승력 조금 더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저항 라인은 22,800원, 24,000원 라인이 일단 시장이 약간 애매하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